여러분, 희망 같은 거 갖지 마세요. 희망은 너덜너덜한 거예요. 용기를 가지세요, 용기를. 희망은 자기 기만입니다.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왜 계속 사랑을 얘기할까요?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 자기가 확실히 쓰고, 저도 제 딸한테 딱 한마디만 하는데요. 남자를 좋아할 때는 네가 완전히 선 다음에 누굴 좋아해라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완벽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네가 밥벌이 하고 이런 거예요. 취직도 네가 하고 이럴 때 너의 자아감이 성립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해라,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저는 사랑을 알고 싶어서 지금 문학을 해요.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문학을 합니다.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뭐 어려운 책도 있고 쉬운 책도 있고 이건우 교수 같은 분 만나서 물어도 보고 그래요. 그리고 전 제일 좋아하는 문학 작품은, 요 질문은 제가 꼭 좀 그 잘 대답하고 싶어서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. 요 질문 하나만 나머지 메모인데 뭐냐면 저는 그 베아트리체예요.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가 제 사랑의 문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곡을 다시 한번 읽고 왔어요. 어려운 작품이에요, 사실은. 그게 왜 어렵냐면 인명 지명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인명 지명 모르면 주 달려 있거든요. 주 그러니까 건너뛰어 버려서요. 별거 없어요. 이게 예술을 그렇게 막 쓰고 그랬다. 그러니까 인명 지명 꼼꼼하게 하면 좋죠. 그게 제일 좋아요.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단테 신곡 강의 책이 또 나왔어요. 일본의 학자들 이름을 잊어먹었어요. 그 책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풍요로운 사랑의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명 지명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그 그냥 모르겠어 넘어가세요. 본질은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삶의 본질이 나오고, 한 번 더 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줄을 찾아 읽게 돼 있어요. 한 번 더 보면 흥미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. 신곡을 좀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특히 21세기에는. 21세기 지옥도거든요, 사실은. 예. 그래서 그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단테 신곡 추천하겠습니다. 예.